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을 이제 가장 세계에서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전력 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발표한 이제 아젠다 47이라는 공약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쓰든지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심적인 게 에너지 가격, 낮은 에너지 가격이 핵심이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위해서는 뭐 화석연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원자력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재생에너지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네. 지역에 따라서 그게 제일 싼 것도 있으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동원할 수 있는 거는 다 동원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들은 뭐 좋은 대안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이 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뭐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 뭐 트럼프는 이제 친원전 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그 강령을 이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역할이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한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원자력이 어차피 이제 역할을 해줄 거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석탄을 제외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 최소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그 진짜로 저렴한 가격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원자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뭐 금방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되게 전문화된 이제 분야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생태계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서방 국가 대부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그 밸류 체인들이 다 붕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살린다라고 했을 때 제 솔직한 느낌으로는 기존의 어떤 경수로 대형 원전을 만약에 미국에서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스스로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회사들이 다 민영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관리나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 투자를 해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이제 원자력 붐이 미국 내에서 막 여기저기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부 지역에서 이제 몇 기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등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SMR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발전을 통한 원자력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와는 좀 다른 유형의 원자력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일부 이제 성과들이 나올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짓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원자력 발전이 미국 내에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에너지 정책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과거, 하나는 미래. 그러니까 과거는 뭐냐면 2008년 이전에는 유럽이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컸어요. EU가. 그런데 이제 2018년 정도 되니까 미국이 EU보다 경제규모가 한 15% 20% 이상 커졌습니다. 지금도 크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고 재생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렴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규모의 어떤 차이 십몇 년 사이의 상황을 에너지 가격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논리. 두 번째 논리는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은 뭐냐? 미국이 나가야 될 길은 뭐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미국 사람들 미국 산업계에서는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고성능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컴퓨팅 파워입니다. 전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한다고 다 아시잖아요. 하루에 전기세만 해도 몇 억씩 내야 된다고 네.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대규모 AI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전력 요금이 저렴한 지역들에서 AI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는 AI라며. AI는 그러면 저렴한 전력 요금인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춰야 된다. 근데 낮추는데 무슨 방법으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 니들이 뭐 원자력을 하겠다면 원자력도 도와주고, 화석 에너지 뭐 써서 가스 발전 더 하겠다면 그것도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 말로는 석탄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에서 석탄을 다시 뗀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커지고, 이미 이제 굳이 석탄을 왜? 라는 입장.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태양광 같은 경우가 그 석탄 발전소보다 더 싸게 지금 발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지로 재생에너지를 막 밀어넣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태양빛이 좋고 땅값이 저렴한 뭐 네바다라든지 뭐 이런 애리조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하겠다는 거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근데 굳이 그거를 더 하자고 뭐 바이든 행정부처럼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부여할 노력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상당히 잘 맞는 이제 그러한 에너지원인 거죠. 한 곳에서 만들면 대량의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막 이게 미래다라고 말 못하는 이유는 미국 역시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숙제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해결 직전까지 갔다가 지난 20년 동안 이제 뒷걸음질을 치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온다 그래서 원자력이 이제 정말 한다라고 생각하면 밀어붙이겠죠. 근데 밀어붙일 텐데,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말로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때려잡고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렴한 에너지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고 하겠다는 친구들은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억지로 무엇을 키우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원자력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자력은 기존의 원자력보다는 이제 새로운 SMR이라든지 다른 형태, 뭐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 생산할 때 비중은 이제 제일 큰 것이 이 가스입니다. 가스가 한 40% 이제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석탄이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가 높고, 원자력은 아마 10% 내외 정도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재생에너지 별로 안 좋아해 뭐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미국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싸고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거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텍사스 그러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레프트 좌파들 되게 싫어하고 재생에너지 이런 거 되게 거부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태양광 패널 깔아놓고 그 위에 풍력 발전기 돌리면 바람 잘 불고 햇빛 잘 내려쬐는 동네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나는 전기요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내 집에서 쓸 수 있고, 내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 왜 안 씁니까? 보면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 억지로 무슨 뭐 이거는 쓰지 마라라고 하면은 안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죠, LNG 수출국이죠, 그다음에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죠.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동원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풍족하게 생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중에 원자력이 일부 역할을 이제 분명히 부여할 것은 맞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